안녕하세요. 인벤터이고요. 은 시프트키. 저기 PC방이라서 말을 크게 못해요. 그래서 증폭을 했어요. 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봐보세요. 알케님, 브로크님, 펭귄, 저 이렇게 네 명이 살고 있고요. 강아지도 있네요. 그 펭귄이 가져온 거예요. 네, 포션 룸. 플러그인으로 포션 8개씩 겹쳐지게 해줘서 이득을 보고 있죠. 뭐 포션 공급실, 여기는 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는 뭐 재생, 회복, 스피드, 투명화, 수중업, 야간 도시, 환경, 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야간 도시 아니 투명화, 여기가 나와요. 네, 요거는 엔더펄. 여기랑 여기 엔더펄 공급하는 거 16개가 되죠. 네, 16개. 이거는 온오프 네더 포탈. 이렇게 하면 열 닫히고 열리고. 알케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 여기 알케님이랑 브롱님 소개할게요. 알케님은 알케님이랑 브롱님은 싱잉스타님의 그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고요. 브로크님은 알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영상이도 나왔기 때문에. 알케님도 물론 싱잉스타님과 오랫동안 살았죠. 텔레동님이랑도 친해고. 네, 이것도 알케님 만드신 거. 8개 겹쳐서 포션을 공급하는 장치죠. 공급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템들을 넣을 수 있도록 있어요. 여기는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뭐 여기는 완성된 포션. 네, 용암 화로실. 이거 제가 만든 거고요. 용암 양동이 한 개가 4셋. 여기서 새로운 플러그인이 있는데 보세요. 이거 인챈된 화로예요. 효율 4가 있잖아요. 그 플러그인으로 이 서버에서만 화로를 할 수 있어요. 효율 4는 엄청 빨리 구워져요. 네. 용암을 여기다가 넣고, 두 개 넣고, 여기로는 꿀 아이템. 네, 용암 양동이 한 셋이 네 셋. 속도 보여드릴까요? 여기로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용암을 뜰 수 있고요. 용암을 떠서 여기 다 효율 4화로예요. 이렇게 넣고 위에다가 넣으면 속도가 아주 빠르죠. 네, 이래서 굽는 거예요. 4세까지 하는데 뭐 저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휠 포 폴춘 3, 언브레이킹 폴춘 3. 중요한 거 폴춘 3인데 이게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뭐지? 두 배씩 나와요. 습. 두 배씩. 그러니까 스타워
뭐지? 철 원석을 넣으면은 한 개 넣으면은 두 개가 나와요. 대박이죠? 그 효율 2가 있는 그 인챈트도 있는데 그거는 1.5개, 1.5배 나와요. 그리고 용암 하루실 이렇게 가보시면 여기 펭귄이 만든 거고요. 잘 만들었죠. 싱스탄 영상 보면서 만든 거를. 여기는 주민을 치료하고 보낼 수 있는 곳. 여기 다 주민 있고요. 이거는 이레일은 많이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회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구한 거고요.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기다리시면 여기 위쪽에 스포너가 있거든요. 이 스포너가 있어서 이렇게 타고 여기로 좀비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카트가 있는데 카트를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위로 가서 다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카트가 쌓여요. 뭐 이거는 주민 보내기, 카트 부수기. 이렇게 하면은 주민이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가는 건데요. 그것도 조정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선인장이 부서져서 카트 들어가고, 이런 얼음 녹여 만든 물로 타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와서 주민, 네. 주민이 네 이런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환 물품들. 여기는 이렇게 있고요. 상창고가 종이를 교환합니다. 종이 교환할 때 팁이 있는데 여기 종이를 먼저 일단 다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다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X가 뜨면은 책을 한번 교환해요. 그러면은 또 종이가 열려요. 그러면 또 종이 다 교환한 다음에 또 막히면 X 되면은 뭐더라? 이거 쓰여진 책 두 권을 에메랄드로. 쓰여진 책 복사하는 방법은 책에다가 조합대에다가 책에 하고 쓰여진 책 하나 하면 복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막힌다 하면은 이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첫 종이 또 하고 네 이렇게 끝내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좋은 게 뜰 수 있거든요. 옛날에 효율4 뜬 적 있고 행운3 뜬 적 있고 약탈3? 약탈3는 그 바야흐로님이라고 그분한테서 수수료 한 개 들고 7개 교환했어요. 에메랄드가 뭐지? 라이브러리안이 가장 많이 보고요. 돌칼. 네. 이렇게 치료를 받고 치료할 때 여기서 황금사과 하면은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집 메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테라스고요. 여기는 다 아이템 분류기에 뭐지 이건? 아이템 분류기. 뭐 주로 쓰는 아이템들 많이 쓰고요. 여기는 가디언 팜. 뭐 여기 템 이렇게 다 있어요. 안에를 보자면 아이고 아 죄송해요.
아우, 제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 드로퍼가 이렇게 쭉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로퍼가 지나면서 이 분류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화로가 있고요. 그래서 화로를 넣으면 고장 났던 적도 있고요. 아이템 넣으면은 넣어볼게요. 직접 설명을 하는 게. 넣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알켄님. 네, 여기가 관리실. 이렇게 지금 아까 석탄 넣은 게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아이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요. 소리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렉 걸리는 것 같은데 PC방이 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석탄이 이렇게 따라서 가요. 네, 이것도 뭐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호퍼를 안 사용하고 뭐지? 그 텔레동님이 플러그인으로 호퍼 클럭을 늦췄어요. 그래갖고 불안전해요. 불안정이. 네. 그래서 고장 날 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 다 돌고 와서 가시면 이렇게 안 분리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16스택 아이템. 그리고 여기는 인첸트실. 청금석 한개 하려면 누르면 되고 두개 하려면 이거 누르면 되고 세개 하려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여기는 책. 이렇게 인첸하면 돼요. 네, 이렇게 인첸하면 돼요. 인첸트 책도 한번 봐볼까요? 인첸트 책이 많은데. 네, 이렇게 많이 있죠. 다 30렙 인첸일 거예요. 이렇게 인피니트가 겹쳐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주민 교환을 통해서 얻은 거고. 휴일 4, 이것도 주민 교환. 실크트의 주민 교환. 엄청나죠? 네, 이거 다 주민 교환이고. 주민 교환이고. 그냥 인첸한 거. 여기 보시면 갑옷 말가보야. 하로 양동이 보트 다 인첸한 것들. 이 실크터치는 뭐가 좋냐면 연료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안 굽고 있을 때 낭비가 되잖아요. 원래 불만 있으면은. 근데 그게 멈춰갖고 다음 할 때 계속 이어서 되는 거죠. 기타, 도구, 전부, 점토들, 점토, 우리, 양털. 누가 이거 넣었대? 네. 이거 땅 파느라 좀 고생했죠. 그리고 저기 옆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가디언들인데 가디언들이 안 떨어지나? 네, 또 떨어지죠. 가디언들이